Okay. Kırık ekmeği ya. Dokunu takma.시켜가지고 튀기는 거야 이거. 응. 시켜갖고 갖다가 시켜갖고. 어? 응. 튀기는 거. 갖다가 갖다가 됐어? 응. 여기다가 두부를 삐죽삐죽하게 좀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물을 많이 부었어요. 됐어. 이제 끓어야 돼. 예쁘게. 다 넣어도 되겠다. 다 꺼내야 되겠다. 내가 꺼낼게. 자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. 물은 내가 조그만 거 살 거야. 오케이? 맛있겠다. 응? 냉장고. 맛있겠다. 한 마리 한 마리 찍어야 돼. 하나 찍어도 나름 잘한 마리 찍어야 돼. 한 마리 찍어야 돼. 머리를 뻗었으면. 머리를 빼야겠다. 머리를 빼야겠다. 이렇게 머리 찍어 놓으면 안 될까? 머리 찍어. 머리는 빼야 되는 거야. 어때? 너는 너는 할까? 다진 것까지 드시죠? 잘 익었네. 너무너무 나하니까. 오케이. 내가 간장 많이 넣으면 돼. 오케이.
많이 뜨거웠을 때는 됐지. 됐다. 뭐 익혀야 돼. 됐어. 딱 됐어. 겉석이니까 응. 약간 좀 날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오늘은요. 생선튀김이에요. 조기하고, 동태지? 동태하고, 이거, 뭐지 또 하나? 명태하고, 이거, 가자미하고, 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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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겉절이도 했어요. 예. 네. 겉절이 부엌국도 끓이고요. 많이 했다, 오늘. 내가 오늘 솜 씻은 발이 했잖냐. 어때? 했다면 이제는 맞다. 솜 씻은 발이 했잖냐. 겉절이. 부고를 갖다가 국 끓이니까 훨씬 낫다. 먹어볼게. 어때? 맛있다. 사실 아삭아삭하지. 그냥 저기 이렇게 쪄갖고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. 훨씬 낫네. 그래. 확실히 쪄가지고 튀겨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. 확실히. 근데 우리 제사 지낼 때는 그 쪄갖고 제사 지냈잖아. 튀기는 거 아니오. 그렇지. 제사는 그지. 여기 먹어봐. 내가 먹을게. 근데 이거 우리 제사 지낼 때 그 북어 있잖아. 이게 그거잖아. 근데 이 북어가 확실히 국기니까 훨 낫네. 낫지. 그러니까 사람들 식성이 다 틀리니까. 그렇지. 다 틀리지 식성이. 맛있다. 튀겨서 먹으니까 밖에 또 틀리네 맛이. 근데 이거 텔레비에서 보고 배웠잖아. 어제 그저께. 이게 많이 좀 요즘 마늘종이 맛있거든. 괜찮네. 뼈고. 괜찮지? 그렇게 낫네. 맛있다. 아삭아삭한 거.
그러니까 고구마에다가 무하고 채 썰어가지고 있잖아. 튀김가루 넣고 부침개 부치는 것도 딱 먹으면 아삭아삭한 게 맛있다. 그것도 한번 해 먹어야 해. 내가 신경 써서 이제 배우잖아. 겉절이 어때? 맛있네. 아유, 겉절이 좋다. 덧가리. 시중에 파는 젓가락이 아니야, 이거. 전라도에서 만들어 왔고. 젓가락? 응. 그 젓가락은 거기서 산 거 아니야. 한 병에 이렇게 많은. 그래서 그 젓가락이 맛있지. 틀리지? 응.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야. 진짜 맛있다. 아, 그 자기는 나보고 맨처음 하지 말라 했잖아. 모르니까. 그래서 내가 믿으라 했잖아. 와, 맛있네. 튀김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. 그러니까 튀는 거로 튀지 말고 접시 떠갖고 튀기면 완전 많이 익으니까. 내가 해갖고 첫 작품인데 이거 하는 건 첫 작품인데 자기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네. 맛있네. 내가 발라줄게. 이거 손으로 발라 먹어야지 맛있어. 먹어. 맛있어. 간장 양념을 약간 얹었더니 맛있구나. 오, 이거 잘 먹어. 이제 됐다 먹어. 맛있다. 맛있지? 가슴이 잘 먹었어. 뼈 옆에다 놔둬도 돼. 열개 잘 먹어볼까? 열개 좀 맛있을 거야. 여 밑에 있잖아, 여 밑에. 이거. 먹어봐. 난 됐어, 이제. 열개도 괜찮다. 성공했죠, 오늘. 가끔 잘 먹자고. 마늘똥도 지금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. 마늘똥. 맛있다. 밥 떨구나.
게장 있잖아. 게장하고 꽃게탕 한번 끓여야겠다. 꽃게탕? 꽃게탕 좋지. 맛있지? 오늘 반찬 맛있다. 닭도 이게 붙는다. 그럼 멱채 좀 뜯어줄까? 응, 그렇다. 멱채 좀 줘? 아, 이제 됐어. 됐어. 장부전데. 먹어봐. 마늘떡 맛있다. 마늘떡? 먹어봐. 맛있다. 새콤달콤하네. 마늘떡 맛있다. 밥도 가져올까? 응, 됐어. 겉절이 맛있냐? 잘 먹었다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?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